그래도 뒤로 갈 순 없다. 이재명 후보 같은 분들과 함께 미래로 또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인권과 더 많은 복지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도. 네. 저는 제가 그분이 성남 시민의 모임, 성남 시민의 모임 집행부 할 때부터 제가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. 제가 가서 강의도 하고 항상 제가 볼 때마다 저희들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서민경제를 더 살릴 것이냐.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 세력만 비호해온 국민의힘 세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.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제가 20년 넘게 보면서 늘 마음이 사회경제 약자나 서민들, 청년들에 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걸 성남시장 경기도사 하면서 실제 보여주셨잖아요. 실적이. 예, 실력으로 또 실적으로.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를...